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호지 시청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땡큐. 아, 좋아요. 다음 구독. 자, 호지 친구들, 제가 저번 시간에 개양씨님의 영상을 보고 괴담을 진행하니까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났죠. 바로 쪽지와 허기허기의 인형이 저희 집에 배달이 왔습니다. 쪽지에는 뭐라고 써져 있었냐? 너가 나의 공포를 알고 싶다면 이 인형의 배를 갈라보는 걸 추천한다. 그러면 정말 엄청난 공포의 시간이 시작될 거라고. 오늘 이 인형의 배를 갈라볼 건데요. 과연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뭐부터 해라?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Let's go. 자, 호지 친구들, 그럼 배를 바로 한번 갈라보겠습니다. 호이씨. 자, 일단 인형을 꺼냈고요. 어우. 어우. 인형 냄새에서 굉장한 고약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 머리카락 뭐야? 어우. 진짜 인형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상태가 되게 좋은 인형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인형 리뷰를 해보자면, 여기 뭐 찍찍이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찍찍이로, 여기 허기허기에 우선 이렇게 표현을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고양이 털 마냥 너무 많이 빠지는데요. 일단 냄새가 진짜 레전드예요. 너무 심한데, 일단 한번 이 허기허기 배를 바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누르는 것 같은 건 없고, 발에는 찍찍이가 없습니다. 손에만 찍찍이가 있네요. 이렇게 자세를 할 수 있나? 거꾸로 해가지고 마치 원숭이 마냥 가능하네요. 팔을 꺾어서 오야! 아우! 냄새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후다닥 배를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냄새 너무 고약하다 이거. 자, 일단은 인형을 눕혀놓고 제가 칼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방에 가서 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호지 친구들, 칼을 준비했고요. 자, 그러면 허기허기의 배를 바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칼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자, 배를 계속해서 갈라볼게요. 오, 야, 털이 너무 많이. 와, 냄새 진짜 대박이다. 자, 일단 배를 계속 가르고 있습니다. 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방금 무슨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밖에서. 제가 허기허기의 배를 이렇게 몇 번 가르니까 엄청나게 큰 비명 소리가 들렸는데 무섭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배를 갈르도록 할게요. 됐다. 오! 봐봐! 또 한 번! 엄청나게 큰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이 허기허기를 공격해서? 누군가가 비명소리를 지른 건가? 일단 이상한 생각 하지 말고, 일단 배를 갈랐는데요. 배 안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꺼내보도록 할게요.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자, 립밤이 들어있고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누군가가 사용한 립밤인 것 같고요. 굉장히 더럽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또 배 안에 뭐야? USB가 들어있거든요? 이 USB가 뭐죠? 일단은 좀 더 컴퓨터로 한번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허기허기의 배를 갈라가지고 수상한 물건을 다 꺼냈는데 뭐 더 이상 없어요. 난 그리고 아까부터 그 비명소리가 너무 무서운데 굉장히 거슬리지만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쪽지 내용대로 정말 엄청난 공포 시간이 시작될 거라고 하는데 배를 가르면은 과연 어떤 공포 시간이 있을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와, 너무 무서운데? 일단 비명 소리도 굉장히 무서웠고 이 배 안에 이 USB. 아 그래. 할 것도 없는데 일단 USB에 뭐가 들어있는지 좀 보도록 하고 대체 이 립밤은 어디에 쓰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USB를 꽂아서 무슨 영상이나 파일이 들어있는지 봐보도록 할게요. 자, 호지의 친구들, USB 안에 무슨 영상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켜볼게요. 뭐야? 야, 이거 우리 집인데? 우리 집 근처야. 어? 야, 이거 허기허기 아니야? 아니 왜 우리 집 근처에 허기허기가 있는 거야? 그리고 아니 대체 누가 이 영상을 찍은 거죠? 야, 그러면 아까 내가 허기허기 배에 이렇게 갈랐을 때 비명 지른 게 우리 집 근처에 있는 허기허기가 비명을 질렀던 거고 이 인형을 공격하면은 허기허기가 고통스러웠던 거구나. 일단은 지금 저희 집 근처에 허기허기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얘가 굉장히 무서운데 불을 끄고 존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 무서워. 야, 나 너무 무서운데? 오, 씨. 자, 일단 불을 끄고 존버를 할 건데 설마 허기허기가 우리 집에 오겠어? 어? 뭐야? 우리 친구들, 제가 말하고 있는데 USB에 저절로 영상이 또 생겼습니다. 이걸 한번 켜볼게요. 얘들아, 허기허기가 내 방에 있어요. 한 방에 있거든요. 얘들아, 나 너무 무서워. 뭐 안방으로 가볼게. 얘들아, 씨. 나 너무 무서워. 일단 방으로 가볼게. 어, 씨. 이 방이거든요. 지금 이 방 문을 열면은 허기허기가 있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무섭지만 일단 용기 내서 들어가 볼게요.